13mm 완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천천히 네, 천뜸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3mm입니다. 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고객님은 이 부분이 숱이 없으니까 제가 좀 얇게 떠서 하겠습니다. 자, 숱은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국분께서 뿌리를 한번 45도 각도에서 뜸을 주세요. 뿌리 한번 살려주는 거거든요. 자, 숙성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렇게 조금 3초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 네, 이렇게 펼치시면 되겠어요. 핑카는 봉이 기니까 어떻게요? 그냥 길게 펼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면적을 활용해서 네, 빨리 말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첫 뜸이 아니라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그 사이로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와요. 이렇게 톡톡톡.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또 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머리카락하고 아이롱하고 건조가 되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때까지 숨을 들이셨다가 계속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네, 피카의 아이롱은 아이롱 펌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크게 길게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끝뜸 들이신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서 네. 이렇게 펼치시면서 수분을 이용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쪽 부분이겠죠? 이 부분도 지금 16mm입니다. 16mm로 자, 조금 기다려주셨다가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하신 다음에 네, 그냥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카는 숏머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쉬워요. 그냥 첫뜸 없이 숏을 한번 날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카락이 그냥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첫뜸 없이 그냥 완전히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공회전하면서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앞사이드로 앞에도 앞머리도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13mm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건 첫 뜸이 아니라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요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자, 천천히 하신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3초. 그 다음에, 네, 이제 건조될 수 있도록 공회전해서 살짝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mm로 완전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그대로.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죠? 하나, 둘, 셋, 3초 이렇게 하신 다음에 건조가 되면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드 좌측 파트예요. 좌측 파트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앞쪽의 사이드 뒤에 백사이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셔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13mm로 라인하고 있습니다. 3초 그 다음에 공회전 하시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두시면 압축하고 픽하는 공이 길어요. 길게 해서 수분 한번 늘려주신 다음에 자 그대로 빗을 알갱이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네 알갱이 첫뜸 없이 그냥 끝까지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3초 됐죠? 이 상태에서 공회전 하시면서 피카의 면적, 공이 기니까 그 긴 면적을 활용해서 빨리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mm입니다. 13mm를 가지고 그대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3초 됐죠? 그 다음에 천천히 네, 피카는 손머리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력컵입니다. 자, 연화하신 다음에 이렇게 탈하고 나서 수분 건조하시고 피카 13mm입니다. 13mm를 가지고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카의 중량컵입니다. 자, 13mm, 피카의 13mm로 완료하고 있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네, 이거는 첫 뜸이 아니라, 네, 수분이 건조되면, 네, 그냥 이렇게 톡톡톡 하고 끝이 머리, 모발이 모발 사이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걸 기다려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피카에 13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다음에 그냥 첫뜸 없이 그냥 천천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피카는 공이 기니까 슬라이스 섹션도 넓게 보셔도 됩니다. 길게. 자, 다시 한번 수분 이렇게 건조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모발이 가늘어서 제가 약간 얇게 떴어요. 중량펌은 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얇게 떠서 완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